버스가 5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될 거라고 20분이나 30분쯤에 마무리하고 가야 될것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연수 소감서 주시다고 은기라는 질문을 드릴 텐데, 거기 맨 아래에다가 선생님의 카드 아이디를 잘 알고 계시면 카드 아이디를 써주시고, 잊어버리셨으면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제가 일단 이 방의 초대를 드릴게요. 이게 생활도보다 1240명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설날 그러려도 짜증 안 내는 단톡방에 그리고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시간 금방 갔죠? 여기로 오시면 여기는 지금 현재의 생활도보장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벌써 4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법이 막 그런 거나 아동학교 신고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오늘도 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교의 교권 교육 교권으로 네, 잠깐 여기 가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사진 찍으셔도 되고 오늘 제가 이 예술인 학교폭력 예방 감독평가를 치는 제가 2010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했던 문제들이 좋은 주소 15448 KETV 1548에 10년 넘게 한 그 학교폭력 예방 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들이나 교감님들께서는 학교에 가셔서 선생님들 학교마다 어떤 특정 사항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 골라서, 그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만드셔서, 고등학교는 20문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초중은 20문제까지 1시간에 풀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를 여기 문제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으니까 통째로 내려가주세요. 그리고 생활지도자님들, 교감선생님들도 바쁜 일에 매몰되시지 마세요. 직원들 교육하셔야 돼요. 부장님 똑같은 교사 아니냐? 아니에요. 부장님은 평교사들을 생활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교육하시는 게 선생님들도 편하고 학교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치 문제 올려놨으니까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열 문제를 뽑아서 직원을 줄 때 학교 문제에 하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교육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강의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또 아까 욱하는 소리 났을 때 문상 얼마? 문상 만원 그때 학교 생활적으로 예상했으면 그것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제가 담임 선생님도 하죠? 그러면 점점 고개를 숙이는 분이 생겨요. 눈을 못 맞춰. 어떤 놈이냐? 그런 놈, 멜레드 사고 치고. 걔네들과 관련된 학교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요건 뭔지 아시나요? 예, 하리보. 세 개 다다다 보면 하리보 젤리 있어요. 애들은, 어른들은 저 같은 건 저 신발에 빠져. 이 부서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잘 봤고요. 또 하나는 절대로 교실에 빈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쓰는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고리건빵입니다. 근데 이거 두 봉, 세 봉 묶어서 큰 마트에 1,000원을 팔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시면 보조교사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 이걸 애들이 먹다 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DHD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ADHD 애들은 교칙이 허락하면 껌을 씹도록 가르쳐요. 그 얘기는 뭐냐? 애들은 허락하지 씹고 움직일 때 걔네들은 오히려 더 학습을 잘 이루는 뜻이야. 오, 제가 드릴테니까 하나씩 드셔보세요. 드신 뒤로 넘겨주세요. 청소하는 거, 그 생활 중이다 보면 민원 전화를 받게 되죠. 아니 고등학교에서는 담배 애들 담배 끈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참 그런 것도 민망스러운데 그냥 나가서 민원이를 정중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명함 붙이고 가서 내 마음 지금 너무 생활하는 거 죄송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화 왔을까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이 안 왔을까? 저런 사람을 내가 괴롭혀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드는 거지. 전화 한 번에 그 다음에 화가는 학부가 있을 때 제가 최근에 저 어머니가 인지증, 치매를 2010년에 걸리고 올해까지 올해 급성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고 근데 이 치매에 걸친 어머니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안 돼요. 논리적으로 어머니께서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그 치매가 아니야. 치매가 근데 그걸 자꾸 싸우려고 하면 미치는 거야. 이 박사도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감정에 관해서 제가 유튜브를 외국 유튜브를 계속 검색하다가 반가운 부생을 봤는데 치유적 정말이에요. 어머니에게 해가 좀 내리는데 교사는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고 자꾸 배워왔죠. 그래서 일이 꺼내지긴 하지만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나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머니 탈출하고 감정이 탈출하고 그래서 그 치유적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지금 제정신 아닌 학부모님들이죠.
작업하면 에사연구가 준다니까 학교에 나서는 거야. 우리 애가 나서니까 그러면 학교에 나서는 이런 문제가 되죠. 왜 그런 어머니들 할 때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그럴 때는 적당히 들어보면 거짓말로 효과가 있다. 10살에서 10, 전국 애들한테 그래요. 애들한테 수업시간 그러니까 누가 너를 나쁘거나 그렇게 나쁜 말 할 때 당하지 마. 선생님이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때 내가 여전히 나이로 가잖아.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그렇게 했어? 네 알았어. 갈게 있다 갈게. 그리고 이렇게 몰래 노래 불러. 지금과 나한테 욕하고 공격할 거 필요해. 녹음단 주문을 넣어서 그걸 보관을 해. 당사자 녹음은 불법이 아니냐. 한 그 녹음된 자료를 남에게 들려주면 되는데 안 돼. 누구한테만 경찰 아저씨한테만 들려줘.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기도 설명하고 이거 내가 경찰에 가라는 게 아니야. 경찰 가서 뭐 400만 원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만 녹음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 충분히 그 아이를 설득할 수 있어. 아무래야 네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다 녹음을 할게.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난 뭐 엄마랑 아빠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너 벗어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해. 차분하게. 강하지 말아. 그렇죠? 시작분이 온 거지.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심적 거짓말. 규정 가도 들이대지 마시고 시간을 끄셔라.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부분인데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 이성적이고 그러고 나서야 여기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학부모가 그럴 때 슬쩍슬쩍 거짓말 하세요. 아, 네. 그거 교감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아, 그래요? 그거 제가 교감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제가 이따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을 보셔. 왜? 사람은 긴 화난 상태로 15분을 잘못 버틴다면 15분 지난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시면 되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전부 치유의 거짓말. 학교 선에서 본생활 오늘 강의의 주제 소통하지 않으면 무엇이고 우리들고 소통하면 뭐가 된다? 서포터가 저는 제가 준비한 애들 전부 나중에 학교를 접수한 서포터들이었어요. 우리 태어난 나중에 무슨 진지 프로그램 있을 때 어떤 어머니는 피자를 열 판 사갖고 왔어. 애들 왜 이래. 그래서 학부모 응대는 노성비가 가장 높은 분위기가 비어있어. 노성비는 보세요. 노력대비 성과. 조금만 투자해도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파워가로 같이 들으시고 제가 드린 소감은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버스터가 가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